한국의 그레고리 팩, 고인이 된 남궁원 씨가 생전에 많이 들었던 별명입니다. 그는 서구적인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팩으로 불리며 한국 영화계의 원조 조각 미남으로 통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출연한 영화는 무려 345편으로 빨간 마우라와 환녀 등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영화에 출연하며 청룡영화상, 인기나무상과 대종상 나무주연상 등의 여러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남궁원 씨는 무려 60여 년간 오직 배우의 길만 걸었습니다. 사실 그의 학창시절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암진단을 받아 치료비가 필요해지자 치료비 마련을 위해 연기를 시작한 게 그의 첫 데뷔작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연기였지만 그때부터 고인의 꿈도 바뀌었습니다. 데뷔 초 그는 잘생긴 외모에 걸맞게 신사적인 배역을 주로 맡았습니다. 연기가 깊어지면서 그가 소화한 배역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액션 영화에선 호방한 히어로 면모를 보여주고 또 때로는 잔인한 절대 권력자를 연기했습니다. 영화 환녀에선 우유부단한 브루즈와 중년 남성의 모습을 그려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로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는데요. 흔들림 없이 연기자의 길을 지켰습니다. 또한 고인은 전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인 홍정욱 회장의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생전에 모범적인 가정생활에 세 자녀 모두 유명한 글로벌 대학에 진학시키며 성공적인 자녀 교육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생전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밤무대에 노래를 한 일화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부친의 별세 아들인 홍정욱 전 의원은 살아 숨쉰 모든 순간에 아버지 아들로서 행복했다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60년 배우로서의 외길을 걸으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고 남궁원 배우. 비록 이제는 별이 되었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영화는 지금의 한국 영화를 있게 한 찬란한 역사의 한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지난달 5일 4,876m 상공을 날고 있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의 모습입니다. 어두웠던 기내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동체에 구멍이 뚫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간 구멍으로 공기뿐 아니라 승객들의 휴대전화와 인형 등까지 빨려나가면서 승객들은 무려 10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착륙했지만 짧은 시간 큰 공포감을 느낀 승객들은 사고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 세계 각국에서 운항 중이던 다른 보잉기들 역시 운항을 중단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각국의 항공사들은 즉각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했고 이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에야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구멍이 뚫린 황당한 사고 원인을 두고 조사 결과의 기초가 주목돼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드디어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난 이유는 바로 도어 플러그의 볼트 누락이었습니다.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는 도어 플러그를 조립할 당시 사진을 공개하고 이미 조립 과정에서부터 볼트가 누락됐음을 공개했습니다.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볼트로 고정돼 있어야 할 비행기 본체에 손상이 없는 점도 처음부터 볼트가 누락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잉산 사고 논란이 되자 품질 관리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무색하기도 또 다른 보잉 737 맥스 기종의 동체에서 잘못 뚫린 구멍 두 개가 발견되는 등 새로운 결함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보잉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립할 당시부터 빠져 있었던 볼트, 보잉사가 아주 기본적인 볼트를 빠뜨린 순간 전 세계 탑승객들의 신뢰도 함께 무너뜨린 겁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먹고 배탈 등을 앓았던 분들 있으시지요? 이럴 때 어느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열었는지 몰라 난감하셨을 텐데요.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뿐 아니라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나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또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이젠에서는 사용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의 문 연 병 의원과 약국을 지도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가족들과의 만남은 잠시 미루고 여행을 계획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때 무료 공공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시간과 돈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이 전국에 무려 16,300여 곳이나 됩니다. 작년 설 연휴 때보다 600여 개가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 웹 등에서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등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인 만큼 무료로 갈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연휴 나흘간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과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 유적을 모두 개방할 예정입니다.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던 종묘도 연휴 기간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복궁 일대를 찾으신다면 다양한 문화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유익한 정보를 활용해 풍성하고 알찬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메이커였습니다.